네, 예, 이번 시간에는 홍남파 작곡 사공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쉽고도 부르기 좋은 노래가 되겠습니다. 네, 이 사공의 노래는 2절에 보면 순풍에 돋달고서 어서 나가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경제도 뭐 어렵다고 하고 뭐 정치 여러 가지 어렵다고들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부디 순풍에 돛단 것 같이 이렇게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공의 노래는 또 바리톤이라든지 베이스라든지 저성 성악가가 부르면 참 맛이 나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안단티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느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상 기호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 콘모토라는 또 말이 붙어 있습니다. 움직임을 가지고 하라 이런 뜻입니다. 딱딱하게 하지 말고 유연하게 쭉 흘러가듯이 그렇게 부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노래는 이제 스무스하게 쭉쭉 나가야 되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부르면 재미가 없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악상 기호가 크레센도 데크레센도입니다. 점점 크게, 점점 작게. 네. 이렇게 유연하게 부르면서 잘 살려가지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노래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 발음이 되겠습니다. 두둥실, 두리둥실, 우가 많이 나옵니다. 물 맑은 봄바다에, 2절도 보면 순풍에, 그 우 발음은 뒤쪽에 저 위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보내면서 우 발음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입을 둥글게 입을 좀 내서 안 하시게 되면 멀리서 들을 때 두둥실 하는데 도둥실 뭐 다 다른 말로 듣게 됩니다. 완전히 입을 쭉 요거 조금 부부간에 뽀뽀하듯이 네 손자하고 뽀뽀하듯이 완전히 입을 좀 이렇게 입술을 내셔야 됩니다. 예. 우 발음이 많이 나옵니다. 2절에도 보면은, 두둥실, 두리둥실, 배 떠나가네요. 물 맑은 봄바다에 계속 우가 나옵니다.
우호 발음에 신경 쓰면서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하고 니은은 유성장암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대를 울려서 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마지막 소절에 가서 있으면서도 참 유창하게 그렇게 쭉 흘러가면은 네, 바리톤이나 베이스가 부르면은 참 좋습니다. 네, 아주 그 좋은 노래입니다. 우리 그 홍남파 선생은 그 1898년에 수원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뭐 봉선화 비롯해서 우리 한국 가곡을 많이 초창기 작곡하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 바이올린 하셨기 때문에 1924년도 YMCA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올린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우리 그 한국 가곡의 선구자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뭐 그분의 이력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말도 많은데 뭐 우리는 음악만 좋아하면 되지 그 뭐 그렇게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 쉽고도 그러니까 이제 발음 공부나 이런 어떤 뭐 노래 공부를 하실 때 어려운 곡을 자꾸 하지 마시고 쉬운 곡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2절 한 번 더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파 작곡 사공의 노래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호흡 연습 꾸준하게 하시고 자세를 쭉 펴시고 그 다음에 거울을 보시면서 내 인상이 어떤가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확실하게 고치는 것이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